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한번 그려서 소개해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랑, 정의, 질서, 성실, 지혜. 이거 유교의 인이지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맞다. 근데 왜 뻔뻔하게 대놓고 그려놨느냐. 기독교 강의를 하는데. 그게 다음번인가 자료에 아마 각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 산상수훈이란 책 보시면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산상수훈 책 있나요? 자, 여기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여기에 양심의 이런 여섯 가지 덕목, 여섯 가지로도 그려보고 육바라밀에 맞춰서 또 유교에 맞춰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나중에 또 도마복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 구약에 보면요. 구약과 유교가 정말 잘 통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그 이런 다윗의 그런 노래들 이런 거 보시고요. 유교 경전 중에 서경 보시면요. 진짜 비슷합니다. 옛날에 그 은나라 주나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조상님들이 죽으면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발상도 거의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주 제일 중시하면서 천명이 떠나면 왕조가 망한다고 믿었어요. 천명이 떠나버리면 왕조. 그러니까 은나라 물리치고 주나라가 올라왔을 때 뭘 주장했냐. 천명이 움직였다 이걸 주장했거든. 하늘의 명령이 바뀌었다. 니네가 인간이 걸으라는 길을 안 걸어서 하나님이 왕조를 바꾼 거다. 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은나라가 그 전에 있는 하왕조를 무너뜨리고 딱 그 주장한 것도 서경에 뭐라고 나냐면 하느님이 인간한테 불변의 본성, 불변의 본성, 이게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요 본성을 줘가지고 사람 마음에 인간의 길을 걷게 했는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요걸 어기니까 임금이 그걸 못 도와주니까 하늘에 도는 복선화음 여기서 나옵니다. 서경 은나라 왕의 그 발언에서 나와요. 복선화음 대국민 발표문에 하늘은 선한 것엔 복을 주고 음탕한 것엔 재앙을 내리는 게 하늘의 도고 인간의 도는 선을 하고 악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그러지니까 내가 바로잡으려고 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 이게 유교의 뿌리예요. 유교의 근거가 다 그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모스 구약 중에 아모스 5장 15절에 그대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이고요. 또 그 미가 6장 8절에 보면요. 사람들아 주님께서 무엇이 선인지 그대들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죠. 오직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 나왔죠. 정의를 구현하고 자애로움을 사랑하고 인이죠. 사랑 나왔죠.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는 질서지만 인간한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라고 그랬죠. 질서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질서 그 자체지만 이 질서를 가지고 만물을 보살피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살아가는 거다. 지금 뭐 나왔죠?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다 나온 겁니다. 유교의 덕목이. 이거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 네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뒤에요. 저기 시편에 보면요. 그 36편 6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당신은 확고한 사랑은 하늘까지 뻗어 있으며 당신의 성실함은 구름까지 뻗어 있고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와 같고 그 공정하심은 여기서는 지혜죠. 공정한 판단은 깊은 바닷속과 같고 물속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건 질서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과 유교가 묘하게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진리를 제가 왜 인류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냐면, 십자가는 전 세계 어디선 발견돼요? 십자가 유사한 문양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동서남북이요, 춘하추동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온 인류가 모를 수 없는 하늘의 질서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게 아침, 하루에도 이루어져요. 아침, 낮.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태극을 그려놓고 보면 더 쉬운 거예요. 양기가 발산되고 음기가 더 강해지죠. 자, 봄, 아침, 낮. 쪼그라듭니다. 저녁, 밤, 추워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춘하추동이 선명한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한 질서가 보여요, 춘하추동. 그럼 봄처럼 사랑하고. 성경 어디서든 가을인 뭐예요? 심판의 계절이죠. 정의롭고. 죄 지으면 엄단하고. 봄에는요, 잡초도 다 살게 해주고. 겨울에는요, 깊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속에 뭐가 있어요? 정보만 있고. 여름에는요, 만물이 다 자기 걸 표현해야 되니까 겸손하게 표현해야 되고, 하늘의 입장에서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만물이 서로 돌아가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교의 리니지 틀을 갖다 활용은 했지만, 내용은 뭐라고요?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도, 하나님의 길, 그리고 인간의 길, 인간은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드렸고요. 이거 근데 너무 그 뇌피셜 아니냐, 그럼 뭐 그렇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주 뇌피셜만 아닌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카발라의 탈무드 중에 카발라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세 때 카발라로 유명해집니다. 거기 보면 무국을 그려놔요. 동양 철학 무국과 똑같아요. 아인소프라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있죠. 아인소프. 동그라미에 아인소프라고 써 있어요. 요 아인이 무입니다. 무. 무. 소프가 한 개, 한. 무한자예요. 통양의 무국이랑 같아요. 요 무국에서 한점 초점이 잡힙니다. 거기 그 카발라의 대표적인 글들에 이걸 잘 써놨어요. 무국에서 한 점으로 초점이 잡혀요. 근데 이 초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게 이제 하늘. 위로 삼각형이죠?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땅으로 삼각형. 땅은, 여기 땅이죠. 여기서부터는 땅이에요. 하늘은 위로 솟구치고 땅은 아래로 솟구치면 똑같아요. 요두개 만나놓으면 지금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예요. 정확한 감각이 있습니다. 위로 향한 세모와 아래로 향한 세모. 여기도 땅이에요. 아래로 향한 세모. 이게 동양의 뭐랑 똑같아요? 천, 지, 인. 자, 천지 창조 순서 보면 하늘이 먼저 생기고, 자, 하늘이 첫 번째, 땅이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생깁니다. 발생 순서로는. 그런데 동양에서 하나, 둘, 석삼자 써놓으면 여기를 뭐라고 해요? 천, 인, 지. 왜? 현상적으로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발생하려면, 사람이 발생하려면 무형의 하늘, 유형의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형의 몸뚱이 무형의 영혼으로 합쳐져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순서상은 세 번째가 맞고, 위치상은 어때요? 중간의 위치, 중간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설명할 때는 천지인으로 창조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동안은 뭐가 창조돼요? 빛과 어둠이라는 에너지. 두 번째 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이 나뉘면서 대기권과 물로 가득 찬 지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천지가 여기서 나오고요. 근데 천이 우주입니다. 지는요. 그 아직은 물 상태에서 육지가 드러나요. 셋째 날은. 넷째 날은요. 해, 달, 별 빛을 받아서 만물이, 사계절이 굴러갑니다. 만물이, 식물이 잘 자라나고 하는 것도 이제 3일부터 설명해요. 땅이 나오면 식물은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5일, 6일은요. 5일의 동물, 6일의 인간. 다 이제 독자적 생명체 가진 것들이죠. 천지에서 분리된 생명체들. 창조는 이 순서대로. 그런데 위상은 어때요?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여기는 머리, 애니어그램도 요거 그대로 갖다 써요.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그러니까 지금 목 위로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놔요. 심장은요, 땅이에요. 심장. 그런데 심장이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뇌가 중심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뇌, 이 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여기가 주인이에요. 하늘까지 하면 하늘이 주인이지만, 땅에서는 심장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배 쪽.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완성.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뭐가 나와요? 예, 10이 나오죠. 그런데 10이 나오는데 요 3은 하늘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걸 상징하고 의미가 여러 개 부여돼요. 요 아래쪽은 형이하를 상징합니다. 칠수입니다. 천지 창조는 며칠 만에 되겠어요? 7일 만에. 동양에서도 혼, 양적인 혼은 삼혼, 육을 담당하는 에너지체인 백은 삼혼 칠백서라고 똑같은 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카발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카발라 그림보다 놀란 게 있어요. 굴 위에 세 명이 서 있고 굴 속에 어두운 중에 일곱 명이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 꿈을 꿨는데 혼이 셋인 거를 보고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벽들이 사람이 이렇게 소복 입은 귀신들이 벽인 척 있어요. 무섭겠죠? 안 무서웠어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일곱 명이 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담당하고 있는 영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사고 생각 감정을 담당하는 쪽이 이제 더 혼적인 거죠. 육체적 관리를 해주는 게백 쪽인데 둘다 영체인데 그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그림을 봤어요. 나중에 카발라 쪽 그림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도 있구나 할 수밖에 없지. 이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근데 그 원리가 카발라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한 점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국에서 딱 태극 나올 때, 텅빈 하나님, 무국 하나님,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하나님이 한 점으로 딱 의식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창조가 아직 되기 전에도 뭐가 있어요? 세피로트라고 하죠. 생명나무. 이거 나무처럼 생겼다고, 요 본줄기, 곁가지에서 생명나무를 품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밖으로 빵 터지면 동양에서 말하는 황극의 세계, 이제 우주가 펼쳐집니다. 이거 우주 펼쳐지기 전에 우주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요거를 간략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10개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동양의 천부경에 무에서 일이 나왔는데 일에서 일이 쌓여서 10이 됐다. 그런데 석삼극, 하늘, 땅, 사람 세 개로 쪼개진다. 천부경 철학하고 똑같은 게 세피로트는 아예 그림까지 그려져서 이스라엘 쪽에는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놀랍다고 예전에 강의할 때도 했을 거예요.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뭔가 있다. 난 모른다. 아무튼 뭔가 있다. 왜? 철학으로 보면 있다. 서로 똑같은 그 사유를 하고 있다. 뭐 진리가 보편적이니까 누구나 같은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하는 방식이 또 유사할 경우에는 되게 좀 교감이 있을 확률이 있다. 자, 아무튼 이 말씀 드렸었고 예전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여기 각각의 여기 지금 오행도 나오고요. 여기에는 그림상. 근데 여기 이제 오행이 이 오행은 아니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덕목이 뭘까요? 각각의 덕목이 있어요. 이건 하늘적인 덕목이라 요게 이제 그 성부 자리, 아버지 자리 요렇게 해서 무국이 태극까지 해서 성부예요. 텅빈 하나님 어떤 그 존재의 핵이 되는 하나님. 여기 이제 밖으로 나오면 우주가 펼쳐져요. 천지인 우주가 펼쳐져요. 천지 만물이 나와요. 근데 요 하나님 안에 요 부분들은요. 요게 이쪽이 양쪽입니다. 이쪽이 음쪽이고. 그래서 양적인 거는 직관, 요쪽은요. 이해. 자, 요쪽은 양적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음쪽입니다. 뭘까요? 여기 덕목이. 카발라 찾아보시면 놀랄 거예요.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가 정확하게 인간한테 있어서는 사랑과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정보가 중요하고, 인간에서는 사랑이라는, 사랑과 정의라는 마음씀이 중요하고, 땅에서는 승리와 영광. 이 물질적인 힘을 써놨습니다. 자, 요게 주역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천도는 음과 양과 음이요. 지도는 딱딱함과 부드러움이요. 인도는 사랑과 정의다. 요게 주역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어놓은 게 이제 육효입니다. 이게 하늘, 사람, 천인지예요. 그럼 여기 이게 1부터 세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딱딱함, 부드러움, 사랑, 정의, 빛, 어둠, 따뜻함, 추움 이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적인 부분, 이쪽은 물질 있는 거, 이쪽은 두개 섞인 건데 그중에 감정의 존재니까 인간은 사랑과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이전에 주역 시간이나 카발라 시간에 했을 텐데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한번 봤어요. 어때요? 하나님 형상을 제가 마음대로 도출한 게 아니라 혹시 뭐라고 하실까 봐. 요 그럼 이 사랑과 정 요 사이의 이 덕목이 뭘까요? 조화요. 겸손입니다. 조화의 아름다움. 그럼 보세요. 위에가 다 지혜죠. 지혜, 사랑, 정의, 조화. 요 질서가 지금 조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겸손인 거고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 겸손이라는 건 조화와 수용이에요. 순종, 수용, 조화. 그러니까 하늘은 조화를 주재한다는 측면이니까 질서 그랬고 그 조화에 같이 순응한다는 입장이라 인간은 겸손 이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예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 예절은 하나의 질서고 인간이 예절을 지킨다는 것은 조화에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이고요.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실제로 카발라 중에 요 사이에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만든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친구는 뭘까요? 덕목이. 예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혜예요. 그럼 지, 사랑, 정의, 지혜, 조화. 이게 정확하게 세피르트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한데 요 친구가 이 삼혼이 세 가지 신령한 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존재가 형이학 물질을 낳을 때 실제로 지금 세피로트 상에서는 이쪽에서 나왔다고 봐요. 왜 어머니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출산을 해줘야 만물이 태어나잖아요.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이니까 이쪽에서 우주를 낳았다고 보는데 이 여성의 성부, 성자, 성모로 봐가지고 세피로트 분석하는 분들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 성모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우주를 낳았다. 근데 이 자리가 그럼 이 존재가 좋은 존재냐? 그게 아니라 그 데미고루스인가요? 플라톤이 말하는 우주 창조자 이름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요 놈이 우주를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어가지고 물질 세계가 탄생했다. 물질을 악으로 보는 사상.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상이 있어요. 유대에도. 그게 누구 파냐? 이 영지주의 파예요. 영지주의를 그냥 도마복음을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황당한 소리 하고 계신 게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시는. 영지주의는 이 정도입니다. 물질 탄생을 저주하는. 상당히 저기 인도 철학과 닮아 있어요. 우주가 펼쳐지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이 자리를 뭐라고 그랬죠? 마야. 인도 문명에서 나온 불교는 이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무명, 어둠. 어둠이 우주를 만들었다. 시작부터 망한 거예요, 우주가. 이게 영지주의예요. 시작부터 망해버렸기 때문에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홀로그램 같은 거지 육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런 가현설,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존재한 게 아니었다. 왜? 육체를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기 때문에 육체는. 플라톤 철학하고도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육체의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다는 플라톤 사상.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우주의 창조주 데미고로스를 하나님으로 보면서 이 자리에 설정하면서 저주한. 요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뭔 이제 통하냐? 우리가 결국 지혜를 얻으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안에서 영지, 신령한 지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을 영지주의라고 비방하는데 도마복음이 거기 해당되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을 만나라는 철학하고 지금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의 발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자, 세피로트 얘기 나온 김에 대충 필요한 정보는 드린 것 같은데 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있습니다. 세피로트 복판에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는 하늘적인 거, 사랑과 정의, 감정은 인간적인 거, 그리고 이 조화는 이 땅적인 것들과 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교랑 아주 잘 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독교다는 거부만 하지 마시고 대화 좀 해보시라. 대화해보면 제가 볼 땐 금방 죽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만남부터 잘못 만난 거예요. 기독교랑 유교가. 내 안에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있고 우주의 이니에이지 원리가 하나님이요.
내 안에 이니에이지 원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게 천명이고 우린 천명을 따라서 천명 천리를 따라서 사는 게 옳은 거다 했는데 기독교에서 우리 조선에 밀고 들어와서 뭐라고 주장했죠? 그거 오셨었어 사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니에이지가 사람으로 오셨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아니 우주가 지금 질서정연하게 이니에이지로 굴러가고 있고 내 마음의 참나 안에 양심 안에 이니에이지가 선명해서 이걸 구현하는 걸 지상 목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느 날 누가 와서 아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이니에이지가 사람으로 오셨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돼 여러분 같은 고지 듣겠어요? 저것도 미친 건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걸 이해한 분도 있었지만 첫 대화가 되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들을 탄압해야겠다라고 이쪽도 경계하고 나온 거고 저쪽도 이게 서양에서 막 따끈따끈하게 들여온 건데 감히 후진 문명 조선 따위가 이거를 거부해? 서양에다가 막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서양에다가 군대 보내서 우리나라 좀 쓸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청원한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안에서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때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딱 그 일에 처해서는 앞뒤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100년도 더 된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어때요? 냉정하게 봐야죠. 지금은 대화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여전히 조선시대를 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화할 수 있다. 싸울 일이 아니었네 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 왜? 유교에서도 공자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니에이지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리의 화신이다라고 소개했으면 그렇게 거부감이 덜 생겼을 텐데 아니라니까 진리가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이러면 또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진리는? 그럼 내 안에서 지금 이 진리는 또 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제대로 다른 종교랑 뭐 꼭 소통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대대로 다른 종교에도 들어있는 자명한 철학과 소통 못하는 원인이고 심지어 자기들 신약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내고 구약도 못 읽어내는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 정의, 질서, 지혜, 성실의 아주 그 형상을 갖고 우주를 굴리고 있는 무형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 영이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온전히 드러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유교적인 발상과 똑같은 발상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그렸던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도마복음 시간에 또 이걸 많이 할 수는 없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요 그림으로. 자, 진리는 요 여섯 장 그림이면 다 설명될 수 있다. 요 주장을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하면서 모든 종교 철학을 다 맞춰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네 개, 4대 종파, 유교, 불교, 기독교, 우리나라 4대 종파죠. 원불교. 이게 왜 4대 종파입니까? 그러면 뭐, 천도교도 있고 막 이런데요 하면 그 군대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군종으로 가 있는 종파가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여기 원불교 교당이 있고 절이 있고 저기 교회 있고 성당이 있어요. 네 개가. 그 정도면 4대 종파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홍익학당 껴가지고 5대 종파 해서. 그래서 핵심 철학이 같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요 세계가 텅 비어있는 이게 아까 카발라에서 말한 아인소프의 세계예요. 무한자. 존재만 하는 거예요. 존재만 하지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존재의 가장 근원이에요. 가장 근원인데 여기다 왜 이걸 십자가의 진리를 그려놨느냐. 요 존재 안에도 이미 십자가의 진리가 이미 들어있다. 이 진리가 없다 생긴 거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언젠가 생겨난 거면. 생겨난 적이 없이 하나님 안에 있던 품고 있던 진리인데 자 카발라 철학의 의거에서 볼 때도 맞고 지금 구약 신약을 가지고도 봐도 맞습니다. 이 존재가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영. 하나님의 영이 초점 잡힌 걸 말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구약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 십자가의 진리,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이거 분열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 초점이 잡힌 거지. 이 그 하나님의 의식이 이제 창조를 바로 할 수 있는 초점 잡힌 상태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때 뭘 알아차리고 있냐? 십자가의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 사랑, 정의, 조화, 질서, 조화, 지혜의 원리들을 알아차리고 계셨겠죠. 근데 이때 이 자리를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I am이 지금 이 초점 잡힌 상태고요. 이 존재는 그냥 이것도 억지입니다만 am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존재한다는 또렷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게 이 상태입니다. 요거를 카발라에서는 순수한 무국이 무한자가 아인소프가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설명이 좋아서 많이 갖다 쓰는데 그 초점 잡힌다 이런 말들은 카발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강의 때 쓰는. 실제로 이제 또 다른 철학에서도 유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초점으로 설명을 하는 데가 카발라예요. 유대교 카발라. 재밌죠. 그 한 초점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이게 로고스들이에요. 이거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얘기해요. 속사정에 밖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텅 빈 존재로 있는데 존재 안에 십자가의 진리는 품고 계셨는데 또렷한 I am이라 나는 현존한다 하는 의식이 또렷할 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또렷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딱 또렷할 때 영이 하는 일은 뭐냐? 수면이를 운행한다는 건요. 알아차리고 있는 게 이런 로고스. 이 로고스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이런 질서 말고도 에너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에너지예요. 하나님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를 운행하고 계시다가 뭘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그건 이 십자가의 진리대로 이제 만물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 사정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죠? 태초에 있었죠. 태초부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고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가 있었다. 천지만물의 말씀이에요. 형이상학적인 말씀. 천지만물의 원정보. 원형의 정보입니다. 천지만물의 원형의 정보. 그래서 이 우주가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또 어떻게 해요? 세피로트가 원형의 정보였죠. 세피로트대로 천지 만물을 또 만들어내요, 이 우주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불변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창조 전부터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가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랑 함께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주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면 어떻게 창조할까요? 요게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게 요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있는 정보 가지고 우주를 만들지. 그러니까 만드니까 똑같이 춘화추동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춘화추동. 안에 음향이 들어있으면 밖으로 음향이 나오겠죠.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그게 천지 창조가요. 빛과 어둠이 처음에 나와요. 음향이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나오고 빛과 어둠이 나와서 저 위에 있는 하늘과 밑에 있는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동서를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계절이 펼쳐지고 만물이 춘하추동에 맞게 굴러가며 살아요. 이 그림 하나로 천지창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말씀을 가지고 품고 운행하다가 창조가 시작돼요. 빛이 있으라 하며 양이 생겨나고 자 빛이 있으라 하며 양과 빛과 어둠이 생겨나고 창조 1일째 이튿날 이제 이게 양이 두터워져서 하늘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물로 모여가지고 땅이 되고 그 땅이 이제 물이 사라지고 진짜 무치 드러나더니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해와 달이 별들이 생겨나더니 자 일, 월, 우리나라 태극기가 지금 이거예요. 빛과 어둠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오고 그게 건곤감리 하늘, 땅, 해와 달로 우주가 세팅되면 그 다음 뭔 일이나요? 여기에 별도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요. 별도 나온다. 근데 보세요. 별이 뭐예요? 햇빛 받아 생겨난 거예요. 일생. 그러니까 달도 똑같아요. 햇빛 받아서 빛나지 달이 지가 빛나나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와 햇빛 받아가지고 빛나는 것들을 구분한 겁니다.
지금 별성자가 꼭 그런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근데 예전의 원은 의미는 이거였어요. 지금 웃긴 짓 합니다. 수성 금성은 별일까요? 별이 아닐까요? 별 아니 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럼 금성이라고 별성자를 쓰지 말든가요? 코미디 하고 있어요. 지들이 별을 마음대로 규정해놓고 역대로 써왔던 우리 민족한테 별이란 말 쓰지 말아요. 이런 코미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것들만 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태양만 별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틈나는 김에 디스 좀 하고 싶었어요. 아, 언젠가 한번 제가 욕해주고 싶었는데 애들한테 제가 이거 별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적받을 수 있어요. 뭣도 모르시는구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원래 한자는 그렇게 안 생겨 먹었습니다. 이걸로 반격하세요. 그럼 금성이라고 부르질 말든가 이렇게. 자, 해와 햇빛 받아서 빛나는 것들이, 자 보세요. 태양은 양기만 원래 충만하면 하늘이 되죠. 하늘은 빛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음기가 껴가지고 둥글게 음기가 있어야 미치게 빛이 납니다. 이쪽은요. 원래 땅이에요. 빛이 안 나요. 태양빛 받아가지고 빛나요. 그래서 건건감리하면 해와 달이에요. 하늘, 땅, 해와 달. 거기에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요? 춘, 하, 추, 동으로 만물이 생장수장하면서 동식물, 인간이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천지창조 원리 다 들어있죠. 세피로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 진리 하나면 끝나요. 하나님의 영과 십자가 진리. 그거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지금. 알고 좀 자랑 좀 하시라고. 어디 가서. 자, 왜 기독교, 다른 나라는 다 기독교가 강제 포교됐는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선비들이 가서 요청해서 좀 파견해달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저희 카톨릭 안에서 한국의 이상이 다릅니다. 성인들도 겁나 많고. 그러고 순교 엄청 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인 경우예요. 근데 그런, 너네 나라 왜 이렇게 신기하냐? 태극기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는 이게 다 직관하고 있었다고요. 진리는 어때야 된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 거죠. 기독교의 그 자명한 부분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지죠. 라고 해놓고 잘못 그렸죠. 지우기도 아깝고. 지울게요.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위치가 이쯤에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컴퓨터로 작업하면 살짝 옮기면 되는데요. 이건 지워야 되네요. 자, 이거예요. 이 0이 0에서 현상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텅 비어있는 존재가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저 요한복음 자체가 웃기잖아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요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 그림대로 하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전 세계 형이상학의 핵심은 다 이해한 겁니다. 모든 종파에 이거 가서 이제 용어만 구별하면 돼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곳에 공통이다. 그걸 제가 입증하려고 5대 종파를 모조리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했습니다. 그거 학당에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부를 어디까지 성부라고 할 거냐. 이 존재의, 여기가 제일 존재의 근원이긴 한데 사실은 여기까지죠. 왜냐하면 창조 전에 여기까지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텅 빈 중에 IM이 현존해가지고 스스로 현존하면서 영이 진리를 품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성부라고는 하지만요, 창조 이전에 이미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상태를 그려놓은 거고, 성령이라고 하면 또 여기까지 다, 여기도 또 걸립니다. 그때는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된다는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 한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우주를 만드셨다는 측면에서는 우주를 활발하게 창조하신 영을 성령으로 보고, 진리를 품고 우주를 창조하신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성부는 모든 존재의 근원. 요거는 두 번 걸린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이게 왜 실제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스스로 현존할 때, 영 상태로 계실 때, 이 상태로 계세요. 영 상태일 때. 그 영의 본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영 상태로 있을 때
생각, 감정, 오감의 현상계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 영과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성부 쪽으로 얘기하고 지금 그 영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영인데 그때는 이런 모든 시공간의 역사의 근원이니까 여기서부터 또 성령을 잡자는 거예요. 요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 이쪽은 진리의 영. 자, 그럼 예수님 관점을 전 주로 본 거예요. 성부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성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성자는요? 이쪽 현상계 쪽이 성자다. 왜? 진리의 화신이니까, 성자는. 진리의 화신이니까 밖으로 혼과 영혼 육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육을. 혈육을 다 갖추고 계셔야 성자죠. 그러니까 혈육의 세계는 이 현상계로 표현된 세계니까 진리의 영을 품고 현상계에서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를 온전히 구현해 주신 분. 이런 의미에서 이 성자가 여기 오면 맞겠죠. 요건 예수님 입장입니다. 자, 사도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여기 성부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존재의 하나님. 아직 창조, 태초라는 건요. 성경에서 태초는요. 창조가 시작되는 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태초라는 건 창세 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이해되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아직 창조되기 전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풀어야 더 맞아요. 창세 전이라고 해요. 창세 전에 이미 홀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진리를 품고 활발하게 창조 작업을 할 때는 성령으로 보고 이때는 뭐죠? 역사의 하나님. 기독교 분들은 그냥 아시겠지만 혹시 역사적 하나님을 말하나? 이게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도 하고 경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모든 걸 상벌도 주고 뿌린 대로 거두게도 해주고 이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성자는 어디 들어갈까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저는 중심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외에 플러스 뭐 바울 서신에도 또렷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아까 뭐였죠? 요 말씀이 성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자. 사랑, 정의, 예절, 질서의 요 말씀이 그대로 성자다. 요 말씀이 요한복음에 어때요? 말씀이 여기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냐? 성육신 관점에서 볼 때 진짜로 진리가 말씀으로 오셨다. 아니,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표현이. 진리의 화신의 좀 더 끝판왕 버전이에요. 그분이 그냥 진짜 하나님이셨다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니까. 이해되세요? 요 두 관점 구분. 저는 이쪽을 맞다고 보죠. 이게 예수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우주 진리가 인간으로 온 존재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이거는 진리의 화신이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진리셨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아,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구현하시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저 말씀은 영 안에 진리의 영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은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오직 누구만 봤다? 독생자 예수님만 봤다. 그럼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릴 예수님만 봤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본 걸 밖으로 다 표현해 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동감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분만 하나님의 진리고 이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도 형제가 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다라는 것과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애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만들었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들이에요.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하셨어요?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너희가 하나님들 아니냐 했어요. 너가 건방지게 신의 아들이라고 들먹여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니네가 보는 구약에 우리 인간들한테 하나님들이라고 여호와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이 이미 하나님들이잖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의견을 종합하면 뭐예요? 모두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데 나는 그걸 발현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실천하고 사니까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라도 아버지를 그 중동 이런 거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놀랄 때 있으실 거예요.
또렷하게 아빠 그래요. 아빠를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자녀가 내가 나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못 믿어도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짜증 냈죠? 그 빌립인가요?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아버지가 영인데 어떻게 보여줘요? 야, 너 나랑 같이 안 지냈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봤어?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 겉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성경에 애타게 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만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이 관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대놓고 써놨는데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그리고 중세시대 이 관점으로 쭉 삼위일체론이 정밀해집니다. 예수님 관점보다는 사도의 관점에서. 왜냐,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이제 격상시켜서 받들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원취지대로란 뭐예요? 인간은 다, 인간은 영이 있죠? 여러분 영이 있죠? 영 안에 진리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돼요.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임해 있거든요. 예수님은 드러냈고, 우리는 못 드러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알면 부처, 모르면 중생. 이미 영은 다 임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 영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알면 부처, 모르면 중생. 요 관점으로 전 접근했다고 보고 도마복음이 배척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만 진리여야 되는데 이 도마복음은요 본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시작부터 도마가 쌍둥이라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쌍둥이들아 들어라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안 하고 있냐. 너 안에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 안에 있는데 왜 그걸 알아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가.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도마복음은 그걸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대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영이 임해 계시다. 아버지의 영이 임했으면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내 안에서 찾아지는 신성은 여러분 지금 이 상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혈육을 갖고 존재하시니까 혈육을 갖고 생각, 감정, 오감을 갖고 존재하는데 내 존재의 근원이 뭐냐고 파고 들어가니까 말씀과 영이 나오죠. 진리의 영, 성령을 만나요. 1차적으로. 성령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성령의 뿌리인 성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뿌리인 성부도 알고 내 안에 임해 계신 성령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알면 위로 올라가면 성부를 알죠. 자, 성령을 알면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성령을 알면 성령을 받으면 성부를 알게 되고 또 나는 사도, 나는 성도가 되고 성도의 모델이 누구예요? 십자가 그대로 사신 분. 그 십자가의 진리 그대로 화연이신 성자를 이해하게 돼요. 성령 모르면 다 꽝이에요. 그래서 도마복음에서 뭐라고 하냐. 성부를 모욕해도 좋다. 성자를 모욕해도 좋은데 성령 모욕하면 넌 진짜 끝장이다. 왜? 모든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각성됨으로써 성부도 알고 성자도 아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이신 성부도 알고 지금 내 일신의 주제자가 되신 성령, 역사하신 하나님인 성령도 알고 모든 존재의 뿌린 성부도 알면서 성자의 길을 따라야겠구나. 이게 올바른 성도의 자세죠. 빠뜨린 거 없을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 됩니다. 이게 불교로 치면 성부가요.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성자는 인격적인 성자를 말할 때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죠. 그 부처의 본체인 진리. 인격의 부처님 성자. 부처님의 본체인 진리 그 자체 아버지 성도 불법 승 해서 이게 불교에서 삼보가 되죠. 이게 기독교의 삼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도.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승들이 모인 곳이 승가. 그래서 사실 불법승은 승가에 기이합니다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승가가 중요합니다. 왜?
깨어난 자들의 모임을 강조해 주는 깨어난 자들의 모임.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그 콘크리트로 지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들, 성자를 닮은 성도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원래 그 기독교에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적 조직을 의미해요. 원래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특수 사명을 띤 군사 조직들을 말해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성자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모였냐? 초기 교회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 가정집에서 모이고 뭐 장소는 불문하고 모이면 거기가 교회고 거기에서 천국이 선포됐어요. 절도 똑같아요. 숲에서 모이면 그냥 승가예요. 승가. 근데 지금은 절이나 교회나 다 어때요? 막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승부 보려고 하죠. 이게 원래 안으로 자신이 없으면 밖으로 치장을 하게 돼 있어요. 화려하게. 스님이 견성을 했냐 아니냐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요? 박사학위가 몇 개냐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죠. 아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냐? 옥스퍼드냐? 하버드냐? 동국대냐? 이런. 이게 지금 말단에 빠진 시대죠. 본질은 뭔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성. 이 신성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요 얘기 드리려고 제가. 도마복음은요. 다른 복음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대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을 바로 찾아라. 그리고 성령과 접속이 되는 순간 그대도 성령과 접속이 되면요. 성령의 진리도 알아지고 성령의 에너지도 임해가지고 성체를 몸은 성체로 변하고 내 영혼은 진리로 물들어서 자 성령 받았고 칭의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와 하나 된 영혼의 모습 성화 성체 성인의 몸과 함께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한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영화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지는 원리도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